IAEA 이란 농축 기자야. 이란이 최근 농축 혹시 블루 아카이브나 갠신 임팩트 플레이어분인가? 기자분이? 농축 기자님, 농축 블루 아카이브 유저인 게 확실합니다. 거의 90%. 이번에 봤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나가서 못 봤나? 이거 못 보네. 아 뭐 하나요? 제발 마법 대전 이기는 방법이라고? 아까 이러고 있을 때 언더베럴 하나 달아가지고 아니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총을 쓰든가. 전에 샴푸 먹은 놈의 트리트먼트 후기. 눈 뜨면 월요일이고 회사로 출근해야 할 순간이다.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해 같이 온 트리트먼트 하고 갔다. 향은 샴푸보다 덜 달고 더 꽃냄새 나더라. 평소 멘솔 향만 써서 그런지 머리에서 달콤한 향 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리리카한테는 이런 향이 난다는 거지? 다들 한 주 힘내고 즐거운 버생 살아라. 일도 다 버생의 일부 아니겠냐. 버생이 뭐야? 버튜버 생활? 저 트리트먼트도 먹었다는 얘기야? 왜 자꾸 먹어? 먹지 말고 피부 양보하라고. 키즈나 아이 갤러리인가? 한번 둘러보자. 궁금하다. 한국 급식을 먹는 구라. 아 여친과 밥을 먹으려는 거였다.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들? I like 포켓몬. 안녕하세요, 포켓몬 트레이너입니다. 와 개맞네. 어? 커튼 다는 거 도와주는 야옹이. 아우 역시 이래도 댕댕이입니까? 역시 고양이 집에 도움을 준다. 삼각김밥 여러 번 사서 데워서 먹어요? 그냥 먹어요? 데워 먹으면 밥들이 각개전투함. 내 말이 맛은 있는데 데우는 거 따로 있고 그냥 먹는 거 따로 있지 않나? 데우는 맛이 따로 있고 그냥 먹는 게 따로 있어? 나는 잘 모르겠네. 10초 정도만 돌리는 거 추천. 오 아니 아주 쌀도 새거로 먹지. 야 그게 아니고 아니 이미 다 돼서 나오는 거잖아. 무슨 뭐 그냥 먹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뭐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런 거 저 버튼이 누르면 쌀이 이만큼 나와 밑에서. 이거 아세요? 뭔지? 옛날에 아무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거는 너무 옛날인데? 이런 건 난 아니었어. 여기까지는 아니고 우리 집에 있던 게 아마 요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면 요거. We love, we like, 뚜루뚜루뚱, 뚜루뚜루뚱, 똥똥똥. 한국 정통 뭐라고? First released in Korea back on March 29th. 검은사마 구미호를 본 북미 스트리머 아스몬 골드. 검은사마. Why Koreans like these foxes with a bunch of 구미호 왜 좋아하냐고. It's like that's like the third game. 이런 게임은 세 번째 본 것 같아. Korean game has a bunch of tail. It's from their culture. Like what the? It's a myth. It's a myth. I get it. First released in Korea. 아 전통. 아스몬 형 이게 신화인데 심지어 그 여우가 이뻐. 곰에서 사람이 된 털의 나라이기 때문이래. 구미호는 털 아님. 그게 아님. 아무튼 아님. 나는 인정 못해. 내가 밈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딱 털이면 그지 같아. 근데 구미호는 그렇게 그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미호는 이런 느낌이지. 아 이건 이쁘죠 그죠? 아 이거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이뻐요. 그죠? 이쁘죠? 인정? 그리고 그지 같은, 아, 이거 무서운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그지 같은 거. 이런 게 그지 같은 거예요. 그지 같은 거. 알겠죠? 네. 전통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는 신화, 전통 그건 아니라고, 그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저 그림 그린 분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류, 저 그림이 아니고 저런 이제 뭔 얘기인지 안잖아. 오해하지 마시고. 방탄 V근왕 다이아몬드. 내가 그 방탄소년단 분들이 좀 약간 호감인 게 뭐냐면 메이플 스토리 되게 좋아하지 않나? 뭔가 그냥 우리가 하는 만화보기, 게임하기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게 좀 호감이랄까? 자꾸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저 옛날 그 저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잖아. 저기 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남자 그룹 중에 그 있거든. 그 제가 누군지 말을 쓰면 못 드리겠고 좀 뭐 있잖아. 그 멤버마다 문제가 많은 그 그런 거 안 하고 집에서 다이아몬드 달려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메이플 하다 군대 가고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좋아 보인다. That was an amazing experience, and what an amazing animal Lilith here. Definitely lives up to her name for sure. She is a beautiful. 귀엽네. 흰색이라 더 귀엽네. 나는 뱀 귀엽던데. 밀크 스네이크라고 있어요. 되게 작거든요. 얘가 그 핸들링이라 그래. 손에서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이런 거 귀엽잖아. 친구네 친구가 만나자고 했더니 뱀 일광욕 시켜야 된다고 손에 들고 나왔다 그러던데. 그 뒤로 별명이 오르치마루라 했어. 쟤들 먹이로 냉동지 해동해서 주는 거 보고 포기했어. 뱀이 귀엽긴 한데 그 먹이를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런 걸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게 좀 그렇긴 했어. EBS 다큐. 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에서 본 내용.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가?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없음. 일주일에 한두 번 껀니를 거른 적 있냐고. 그리고 끼니를 거른 게 아니라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때우는가 하면 더 많을걸?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때우는가? 그것도 먹는 거지, 밥. 결혼해도 라면 먹어. 정신 차려, 얘들아. 나 오늘도 샌드위치로 한 끼 먹었어, 얘들아. 저 가져가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저거. 실제로는 뭐라 하시는 건가요? 우와, 저 안 돼, 안 돼, 씨발. 씨발, 오미야. 원래 그게 아니고, 입에 가득 생선을 이라고 합니다. 저거 봐, 입에 가득이야. 이런 느낌 같네요. 아. Go left! Right! Go left! Right! Go left! Right! Left! 지금 해비가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물어보다가 대답 안 하니까 갈겨버렸어. 역시 대전은 그런 도시였어. 대전에 순수 100% 빵 사러 간 후기. 후기 어떠십니까? 야, 이 빵을 무슨 몇 년 칠 거를 사? 이 정도 사면 이득이겠다. 야, 평소에 빵 좋아하고 뭐 대전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랑 시간 다 합해도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털었는데? 어느 27일에 오픈하는 어느 게임의 채널 규칙. 번호 링크 없을 시 3일 차단. 원인 개선점 없는 단순 불평 게시물 1일 차단. 핑프 1일 차단. 재적발 시 3일 차단. 키베 패배 1일 차단. 아, 승리하면 차단이 아니고 패배면 차단이야? 키베에서 승리를 해야겠네. 인기가 별로 없는 모바일 게임이랑 인기가 많은, 예를 들어서 겐신 같은 경우에 블루 아카이브 같은 그런 갤러리는 규칙이 막 A4용지 한 장이야. 막 되게 디테일해. 뭐 가차 뭐 비틱 금지 해놨다가 이제 3개월 지나고 나서는 올려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규율이 되게 많은데 별로 인기 없는 모바일 게임은 규칙이 별로 없어. 규칙이 그냥 그 관리자가 그냥 내가 꼬우면 지우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내 뿔때니까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그냥 중소기업과 대기업 느낌이야. 제목이 뭔지 알아? 모두 착한 생각이네. 저 글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그러는데 저 글을 보니까 내가 이상해졌어. Prequel fan when you make fun of the prequel. 스타워즈 프리퀄을 놀릴 때 프리퀄 팬들의 반응. 프리퀄 진짜 별로 재미없어. 스타워즈 시퀄을 놀릴 때 시퀄 팬들의 반응. 와! 프리퀄 밈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됐죠. 근데 시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지 조롱을 유머 없이 올리는 게 분쟁 유발 아닐까요? 댓글 두 개가 본문 내용과 똑같대. 긁혔어. 아니, 못 만들었으면 못 만든 거지. 에이? 아유, 참. 긁혀버렸구만.
Let me be honest. I saw. Where's the picture? 디코에 올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옆에 대놓고 포토샵인데 여기 아니 여기 대놓고 포토샵했잖아. 근데 그냥 죽이고 싶었나봐. 보고도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야. 제이크 질레난이 하는 말이 있거든. 죽기 전에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어. 설마 선주민도 밈 영상으로 조정하는 거냐고? 아, 난 조정을 안 하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요한 거 있습니까? 강요한 거는 헤드셋 하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거 말고는 뭐 없잖아. 하나 있다. 텔레그램 쓰라는 거. No, that is a weapon. 총의 반동 때문에 엉덩이가 흔들리는 건지. 안녕하세요, 올리브세븐입니다. 와, 조땡이 보소. 아, 나 뭔가 했냐? 자, 자. 너무 딱 맞아. 아, 그래서 뒤집어야 된다고? 아, 뭐 뚜루펑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뽕 빼면 되겠네. 손목 시계의 아이러니한 점. 몇백 원 넘는 태엽 시계보다 만원짜리 건전지 시계가 더 정확함. 아, 그래요? 뭐 롤렉스 이런 거 뭐 이게 더 되게 막 장인들이 만들어서 막 0.00001초도 막 되게 정확한 거 아니었어? 그랬어요? 이건 더 이상 시계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사치품이고, 내 생각에. 저는 카시오 괜찮은 것 같아. 지샤크. 카시오 이거 못생겼다고? 이 군대에서 내가 썼거든 이거를. 좋아요. 그냥 뭔가 이 신뢰도가 있어. You like kissing boy, don't you? 나봉. 자갈볶음 먹더니 얼음에 소스 뿌려 숯불에 구워 먹는 요즘 중국인들이래. 구울 때 그 얼음이 아, 요즘 유행하는 제로 칼로리네요. 제로 칼로리 숯불고기네. 아시안 게임인데 우리나라 사람 1등 했나봐. 그래서 야, 5초에 이등병, 8초에 1병, 18초에 상병, 24초에 병장, 27초 천역 축하합니다. 군생활 20초가 지나갔다. 근데 뭐 이 초로 따지면 20초지만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거 1등 하려고. 축하드립니다. 최근 대형 외국 게임사의 기대작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국내 유저들이 실망한 일이 있다. 반면 CDPR은 사이버펑크 만든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현지화 작업을 한다. 회사로서는 꽤 비용이 들 텐데 꾸준하게 현지화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 그랬더니 디렉터가 배경이 있대요. 그런 배경. 대부분의 회사는 한국에서 타이틀이 별로 많이 팔리지 않을 거로 생각하기에 현지화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 CDPR은 반대라고 생각한다. 현지화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한국에서 타이틀이 많이 팔리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최근 서울에서 팬텀 리버티 투어를 하면서 많은 한국 팬이 현지화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말해줘서 감명 깊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타필드는 일단 평가가 지금 어떻든 간에 저것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가 있어. 한국 시장을 무시해?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어? 그리고 왜 액박보다 왜 소니가 요즘 호감인 줄 알아? 되게 그 진영끼리 싸우잖아. 액박 진영이랑 소니 진영이랑 싸우잖아. 소니가 우리나라에서 그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역사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양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팬들 보고 울었잖아. 그리고 한글화 잘해주잖아. 액박은 저 액박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액박 게임패스도 있고 컨트롤러도 두 개나 있습니다. 한글화 좀 그렇잖아. 포르자 호라이즨 같은 경우에도 막 한글화 무슨 기지 번역으로 해놓고 막 그런단 말이야. 좀 아쉽다. 에이, 도시 사진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친척집 간 아기의 시선이래. 무섭겠다. 진격의 거인들이 잔뜩 있는 그런 세상이라니. 우리 엄마한테 웃긴 밈 보여줬을 때래. 뭔데? 트위터에 원펀맨을 좋아하는 팬이 이렇게 올렸나봐. 만화책 많이 구입했다고. 그랬더니 작가가 직접 와서 감사합니다 한 거 아니야? 여러분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유튜버한테 바로 댓글 달 수 있잖아. 어디서 참여하세요? 댓글 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내가 이러잖아.
항상 감사하십시오.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빨에 관심 많아서 탕후루 열풍 치과 의사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탕후루 때문에 치과가 요즘 호황이야? 그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낙수 효과 제대로지. 아, 의대 간 지산준 버전 같다고? 아니, 공교롭게 나도 성이 박씨야. 똑같아. 수염도 약간 비슷하고, 그죠? 안경 꼈고, 그지? 살도 좀 있고, 둘 다. 그래서 그런가? 재밌게 보고 있는 이유가? 올라가다 보면 먼 친척 아닐까? 자, 그만해. 귀엽다. 퍼핀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어떤 섬에 퍼핀을 다시 오게 하려고 인형 세웠는데 가까이 보면 다리 한쪽은 없는 인형이래. 근데 퍼핀 친해지려고 다리 한쪽을 세웠대. 뭐 생긴 거 진짜 신기하다. 너의 부족한 부분도 난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이거 봐라, 네 다리 꼬라지 아니냐? 악마도 아 악마도 손절치는. 야 이거 이게 이러고 있네. 딸이 너무 적절하네. 빛이야. 선 오브 빛이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갤럭시 폴드네.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고 있어. 물에 돌을 주면 여자친구가 진화하지 않을까? 컴퓨터 실습실 이용 수칙 안내. 컴퓨터 실습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음식물 반입 적발 시 퇴실 조치 및 일주일간 실습실 뒷정리를 한다. 다른 하구를 깨끗이 사용하도록 하고 부착물을 그만. 다른 하구를 사용할 때는 깨끗이 사용해야 더럽게 사용하는 것보단 깨끗이 뭘 사용. 충격 하인즈 고추망만 실존 지랄 노. 이런 게 많네. 칠리 소스가 케첩 있고 멕시칸 고메 칠리가 있고 인도네시안 고메 칠리가 있고 코리안 고메 칠리가 있네. 이거 한번 사서 먹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약간? 코리안 스리라차 느낌인가? 그런가 봐. 터미스 소시 사우스 코리안 헤인즈. 이거 뭐 무슨 요리야? 게맛살이네? 게맛살 어묵이랑 양배추 넣고 해가지고 저거 헤인즈 넣고 좀 하네? 좀 해. 그러니까 뭐 완벽히 우리 한국 음식은 아닐지언정 좀 조금 어? 좀 아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위주로 뜬다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맨날 먹으니까 똑같잖아.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저런 거 먹으면 맛있다고. 나도 요거 진짜 존맛탱입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사 먹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그 시금치랑 해서 그 돼지 다진고기랑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아 이거 진짜 존맛탱이에요. 해 먹으면 약간 이국 맛이나. 저 소스 하나 때문에. Guys who can cook. 상상 현실 맞지? 완전 나네. 돼지들이 자기 먹을 거라 신경 엄청 씀? 야 임마 말 취소하세요. 당장 취소해. 나도 돼지야? 반갑습니다. 기분을 몰라뵙군요. 난 지금 그녀와 인사를 나눠야 할지 사인을 받아야 할지 박물관에 신고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중이래. 인사를 한 다음에 사인을 받고 신고해. 고백하지마 좀. 제발 잠깐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서 편의점 가서 술 까줬더니만 갑자기 고백을 하고 자빠졌네. 근데 왜 남자인 나한테 고백을 하냐고. 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들어가세요.